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키형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10강입니다 여러분. 10강 이제 흥선대원하고 동화까지인데 근현대사예요. 근현대사. 근현대사를 10, 11, 10, 11, 12, 13, 14, 15 6강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는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연도 위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현대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스토리는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초압축이니까요. 초압축이니까 여기서는 뭐 스토리는 확실하게 못하지만 그래도 연도 하나는 여러분 꽉 잡고 우리 가도록 하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복습하고 가야죠. 복습하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이제 정근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왕만. 그렇죠. 정치사 위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사는 뭐뭐 나오냐. 그렇죠. 정치사를 딱 보면 딱 결정된 게 왕. 왕 나오고요. 그 다음 중앙 나오고, 중앙통치기구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 지방통치기구 나오고. 군사 나오고. 그렇죠. 관리 등용제도 나오죠. 요거, 이게 정치사예요. 이게 정치사. 왕하고 중지군관. 요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들어갈게요. 고대부터 갑시다. 고대. 삼국시대부터 가면 되겠죠. 삼국시대 왕부터 가자고요. 왕 쭉 하고 그 다음 중앙지방 군사 쫙 하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2, 3, 4, 5, 6, 7, 그쵸. 그 다음 8, 9까지가 이제 고대죠. 고대. 그쵸. 보죠. 그러면 여기 태, 고, 동, 고, 미, 고, 수, 근, 침, 내, 광, 장, 비, 개, 문, 동, 눌, 자, 소, 무, 성, 지, 법, 진. 그쵸. 그리고 영보, 무의, 진선진, 무문신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그 다음 8구 갈게요. 8구. 너무 붙였다. 그쵸. 8세기, 9세기, 성경, 해원. 그쵸. 헌흥, 진경. 그쵸. 발해도 가야죠. 발해. 보, 무, 문, 성, 선, 에. 이렇게까지. 이게 고대네. 그쵸. 노래 있죠. 대고, 똥꼬, 미고스 금침내, 광장, 피계문동, 둘자소, 무성, 집업진, 영보, 무의, 진선진, 무문신, 무문신. 성경이 하고 해원이, 그 다음, 헌흥, 진경. 헌옷 입은 진경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고무무 성선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용 붙이면 되죠. 여기다가 태조왕, 옥고영, 진부해. 그쵸. 그 다음 서한평, 공격, 서공, 고유란복 6개. 그쵸. 이거 암기팁 하면 이거 딱딱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낙서, 낙랑, 서한평, 점령. 원통하게 죽었다. 근초공한테. 불태율 제일 잘 나오지. 여러분. 불교 태학 윤령. 이거 무조건이죠. 이거는. 불태율 이거. 그쵸? 그리고 부마 유산균 7개. 불똥마. 말 타고 도와줘. 광장.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 잘 나오죠, 이것도. 그쵸? 영신후. 영락. 신라. 후연격태. 비평제한 사지중. 남하정책. 비유왕. 나제동맹. 개로왕 죽고 문주왕 이동하고 도성왕 결혼동맹. 그쵸? 묵부자. 방해수자. 소지왕. 개리 지금 소지왕 잘 나오죠? 우역설치, 우행시, 우역, 행정, 그 다음 시장, 그 다음 무, 명왕, 22담도, 22부사 송양벽, 그 다음 22부관 이사, 요거 잘 나옵니다. 성왕, 법흥왕, 진흥왕, 6세기 너무 잘 나오죠? 여러분, 중국산 왕우산을 어떻게 해야 돼? 시장에 판다? 그렇죠. 그 다음 이거 우상국정벌, 철제농기구, 그렇죠. 그 다음 한화정책 피죠? 법흥왕, 불법으로 원금받아? 병상에 누웠다. 이거 비석 알아야죠. 단북 청왕마. 여기서 잘 볼 거 성왕 죽은 거554
환산성. 북한산 미 555. 그렇죠. 영 양왕, 영 유왕. 그렇죠. 보장왕, 멸망. 무왕. 어, 미륵사에서 답. 의장, 멸망. 진 평왕. 어, 걸속, 결사표 세속오계. 선덕 여왕. 진덕 여왕. 문무왕. 문문왕. 아, 문무왕.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무열 문무 신문이죠. 이거 잘 나오죠. 특히 신문왕 정말 잘 나오지. 요거. 그렇죠. 그래서 대고 똥꼬 미고스금 침내 광장 피겸운동 노을자 소 무성 시법진 영보 무위 진선진 무문신 무문신 이렇게 정리해 줘야 돼. 그리고 통일신라 성경현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원성왕 헌덕왕 흥덕왕 그다음 진성여왕 경순왕. 그렇죠. 정발문. 녹색석과 불태운다. 해공왕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독서상품가 헌헌 김원창의 난 흥청법사 청해진 진성여왕 원종 애노 경순왕 멸망 세우고 싸우고 화해하고 정성기 망하고 끝. 그렇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가야 돼? 고려 가야죠. 고려 왕 됐어요. 이제 고려 가죠. 고려 10세기 그렇죠.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렇게 가야겠네요. 11세기 태, 광, 성, 현, 문, 숙, 예, 인, 고, 원, 열, 선, 숙, 목, 공. 그렇죠. 태조왕 나라 세웠어요. 호족정책. 어, 그렇죠. 역분전. 그 다음 뭐합니까? 혼분사 사기죠. 혼인. 역분전. 사성. 그렇죠. 사기, 사신관, 기인제도, 호족정책 제일 중요하죠. 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걱정을 다 해결하죠. 왕권강화책. 왕권강화는 제인군. 그렇죠. 제인군. 어, 제주청의 관풍이분이 노비들이 쌍수도 기사하게 날린 남기티 믿고요. 그 다음 성종 때 이제 어떻게 하냐. 통체제 완비된다. 투투투투. 그렇죠. 세숙노가 학교 가고 도서관에서 목숨 공부한다. 이거 중요하죠.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기가 이 왕들이 제일 뭐하다? 중요하다. 현문숙, 요거 거란 두 번 쳐들어오죠. 2차, 3차. 어, 거칠조 오거. 그 다음, 문종 때, 문벌기족 최정성기죠. 그쵸. 어, 의천이, 어, 한양병원에서, 남경병원에서 사경을 헤맨다. 숙종 때 숙서. 그쵸. 그리고 이 사람 제인군을 해가지고 윤관의 별무반도 이때 만듭니다. 왕권 강화 추구했다. 근데 잘 안 되고, 예종 때 관악지능 체가죠. 아홉 번 국관 걸려 양재동에 보청기사로 간다. 인종 이모부 사기친다. 이자겸 묘청 정말 잘 나오죠. 이때 무신시대. 무신시대는 어, 방정맞은 승민이 헌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밀란 보셔요. 밀란. 그 다음 기구보고. 그렇죠. 그 다음 열선숙목공 충렬왕 일본제국 성경학문 충선왕 만사가 짜다. 그렇죠. 이 둘이 잘 나온다 했습니다. 숙성지키니 어, 찰지다. 목을 친다. 국민왕 왕권강화 반원쟁청 보라고 했죠. 반원이 먼저죠. 오케이. 이게 고려 끝. 근데 고려에 제일 중요한 거 태광성 그다음 국민왕까지 이렇게 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들어가죠. 우리 금방 배우게 조선 15 16 17 18 19 태정 태세 문단세 중에서 태태 세세 성이 나온다. 그렇죠. 여기는 연중 인명 선 광인 효현 숙경 영 정순 헌 철 그다음 고순부터는 근현대사 건설업자 태조 이성계 건설업자 정도전 불시경고 태종 이방 왕권강화 제인군 그렇죠. 어 그리고 이 사람 어 제인군 중에서 제정 그렇죠. 그다음 인사 군사 요거 봐야 합니다. 의사가 신문을 보면 여섯 개 떡을 호로록 먹었다. 암기팁. 세종 정말 이 너무 세종이 제일 중요해. 세종 독자적인 거 세계 농약 친다. 우리나라 독자적인 거 우리나라 농서 우리나라 의서 우리나라 역법서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 예학사지 보라고 했죠. 예절서 음악서 역사서 지리서 보라고 예학사지 독자적인 거 세계 예학사지 그 다음 제인군 보라고 했죠. 세조 왕권 강화 그래서 태종과 세조 비교하는 거 잘 나온다. 둘이 육조직계제. 원신에 경직된 진보 여섯 명 원신에 경직된 진보 성종 때 예학사지 그쵸 완성 경국대전 완성 어 그거 꼭 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연중이면서 여기는 이제 사화가 있죠. 무갑기을 이 조광조이고 중종 때 이거 잘 보라 했어요. 조광조
명종 때 이제 외척, 그렇죠? 대운과 소윤이 싸우죠? 을사사화. 선조 때 임진왜란, 그렇죠? 부탄 옥사한진 평행 부탄 옥사한진 평행 칠진명로 이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인효연 숙경영 이거 광해군 광해군 뭐였습니까 여러분? 전북대 폐교. 이 사람 후인과령하고 군의학의 남한선생에서 삼계탕 먹는다. 북벌 이거 기갑 그렇죠. 예송 황국 경기갑 무병정 이건 잘 나와요. 그 정도 기갑 경기갑 경기갑 무병정 그다음 안정복 그다음 백수산 정계비 그다음 국봉 그다음 사대 이렇게 뭐라고 했죠? 그다음 신축국사 인임목사 이 둘이 제일 중요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영조 정조 빅3 균청탕 속동무 초화신규 대장수 대전에서 무예를 배워 홍제 동문에 탁 치니 고추가 나간다 이거 둘이 너무 잘 나오죠. 그다음 순헌철 순조 헌정 철종 이건 세도 정치 홍순아 임철아 왕끝 그렇죠. 태고부터 순헌철까지 그러면 이거 왕이 어떻게 이것만 쭉 여러분이 암기해 준다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죠. 왕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 키로 정리해 가지고 왕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 아시겠죠? 예, 왕 됐습니다. 그럼 중앙 할게요. 중앙. 중앙. 이 두 번째입니다. 중앙. 중앙기구. 그러면 우리 고대의 중앙기구 이거 뭐 없어. 이거는 10, 16, 17, 부, 방, 주, 욕, 방, 군. 이거밖에 없어. 10관등, 16관등, 17관등, 5부, 5방, 5주, 욕살, 방용, 군주, 이거 지방이네. 끝났죠. 고대는 끝났어요. 이제 중세, 고려 볼게요, 고려. 고려의 중앙은 뭐냐? 고려 중앙하고 지방 보면, 이성육부지, 고려는 이성육부. 이성육부. 근데 이거하고 이것보다 시험이 더 잘하고, 도병만사하고. 신목도감이죠. 그 다음 대간 잘 나오죠? 어사대하고 중서문화성에 있는 낭사가 대간이다. 이 도병마사는 나중에 원간 섰기 때 도평 의사사가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원간 섰기 때 뭐가 되냐? 이성이 첨이부, 육부가 사사가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여기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도병마사, 신목도감, 대간이 이게 세 개가 제일 잘 나오죠. 세 개가 잘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제 지방 보면 고려의 지방은 간단하게 하면 돼요. 오도양계죠. 오도양계. 이게 행정, 이게 군사고 또 향부곡소도 있다. 향부곡소도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향부곡은 여기도 있지만 소는 고려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조선 갈게요. 간단하게 넘어가. 조선. 조선은 여러분 의정부하고 육조가 있죠. 근데 이게 의정부 서사제하고 육조 직계제가 있다. 이게 신권 강하냐 왕권 강하냐 구분하시면 되고 그리고 왕권 강화 기구에는 의정부하고 뭐가 의금부 있죠. 의금부 왕권 강화 기구. 그렇죠. 왕권 강화 기구에는 의금부 육조 직계제 그다음 승정원이 있다. 하지만 신권 강화 기구에 뭐가 있냐? 의정부가 있고 뭐 삼사가 있다. 그럼 시험 문제 뭐가 제일 잘 나오냐? 요거 삼사가 시험 문제 독자적으로 제일 잘 나와요. 그다음 의정부 육조직계제도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옵니다. 그다음 기타 조직까지 알면 퍼펙트. 기타 조직까지 알면 퍼펙트.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지방 제도는 조선 몇 도? 8도. 8도 체제 부목 군현 체제 있고 그렇죠. 향부곡소 없고 100% 뭐다? 100% 주연이다. 100% 주연이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없죠? 별거 없다니까. 지방제도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군사 보면 끝내지. 고대는 군사가 지방과 군사가 같이 가는 거니까 별거 없고 고려에서는 이제 군사기구로 뭐가 있냐? 이군유기가 있죠. 이군유기가. 이군유기가 있고 그 다음 기구로는 중방이 있잖아요. 이 중방. 이게 무신시대 때 이게 최고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이군은 6인에서 요거 중앙군, 지방군 했는데 주진군하고 주현군도 있죠. 주진군은 국경주대하고 주현군은 오도인데 이건 예비군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군, 6이 있고요. 이건 중앙군이에요. 지방군에는 주현군이 있고 국경에는 주진군이 있다. 그 다음 특수군을 봐야 한다. 고려에서 특수군, 별무반, 삼별초, 그 다음 거란 대별했던 광군.
광군, 별무반, 삼별조 특수군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 그 다음 여기 조선에서는요. 조선에서는 5위가 뭘로 바뀐다? 5위가 5군형으로 바뀌죠. 근데 이것보다 더 잘 나온 거 군사체도 변천 과정입니다. 영진 제속이죠. 영진군, 진관체제, 세승방력체제, 소고군체제. 거진을 중심으로 천리박 장수를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된다. 됐죠? 별거 없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고. 관리등용제도는 여기는 뭐 골품제니까 고대는 뭐 관리등용제도 뭐 따로 없고. 고려시대 때는 과거, 음서가 있었다. 그렇죠? 조선시대 때는 이제 과거제. 근데 과거제에서 1차 시험은 무조건 뭘로 봐야 한다? 1차 시험은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1차 속과 있는 대과에 속과 있는데 속과에서 1차 시는 인구비례, 복시는 성적순. 무조건 그래서 1차 시는 인구비례, 2차 시는 복시, 복시는 무조건 성적순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뭐다? 지금 했는데 왕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왕 알면 끝나요. 왕 알면 끝나. 그러니까 왕이 제일 중요하니까 알고 있더라도 한 번 더 봐야 한다. 알고 있더라도 왕을 더 봐야 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근현대사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근현대 들어갈 텐데 저번 시간에 그게 내가 한글 소설을 좀 안 했는데 한글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뭘 안 나오니까. 이제 115페이지 근현대사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이거 지우고 다시 진도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죠. 흥선대원군부터입니다. 여기 한번 금방 하지. 만약에 흥선대원군 틀렸다. 그럼 제가 이제 결투 신청합니다. 자, 저 제 집 차 타가요. 흥선대원군은 정말, 야, 이거 틀리면 진짜 말, 이거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돼. 이야, 이거 틀렸다 하면 진짜 이건 나하고 이제 결투야. 나하고 결투. 흥선대원군 이거는 115페이지. 필기노트. 그럼 들어가죠 여러분. 115페이지 흥선대원군 1860년대 조선의 정세 보시면 뭐 세종시 있고 그 다음 삼정이 문란했고 그렇죠. 그 다음 농민 반란이 있었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중국과 일본이 개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오픈했는데 우리나라만 오픈 안 하고 꽁꽁 이제 폐쇄적인 정책을 하죠. 이런 가운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한다. 흥선대원군 집권해서 뭐하냐. 아들을 조선 초왕처럼 세종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왕권 강화책과 민생 안정책을 추구합니다. 그 대외적으로는 통상수요 거부정책을 해요. 오케이 볼게요. 그러면 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 이명복이 12살에 즉위합니다. 고종의 생부로서 집권해요. 몇 년? 10년. 그래서 63, 73. 딱 10년 집권합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책 보면 사비대경서, 사색등용, 비변사 배지, 대전회통 육정조례, 경복군 중건, 서원정리. 그래서 사비대경서, 사실도 다양한 인재 등용하자. 비변사 폐지.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비변사, 조선 후기 모든 걸 장악했던 비변사를 없애고 뭘 만들자? 의정부와 상군부 기능을 부활시키자. 그래서 의정부, 상군부 부활 요거 진짜 잘 나와. 이 단어. 이 단어 잘 나오니까 이거 봐야 하고. 그다음 대전회통 육정조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법전 정리하고 통치제 정비하는 거죠. 그다음 경복궁 중건, 원납전, 담백전. 묘지림 별목하고요. 부역 동원하고 결두전. 그 다음 도성문 통행세. 상임 반발하죠. 그 다음 이 경복궁 중은 양반 농민 다 반대예요. 다 반대.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물타기 하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여러분 반대가 있으면 정치권에서는 이 집권자는 무조건 물타기 합니다. 따라 이슈는 이슈로 잠재워요. 그래서 경복궁 중은 너무 반대가 심하네. 뭐 해야 돼? 그렇죠. 사회적 약자 한 명 탄압해야지. 천주교인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병인양요가 발생한 것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서원 정리한다. 47개만 인정하고 다 없애요. 이게 바로 왕권 강화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흥선대원군 하면. 흥선대원군 하면 대내와 대외로 나눌 수 있다. 대내는 다시 두 개로 나눈다.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으로 나눌 수 있다. 왕권 강화는 뭐냐? 사색 등용, 다양한 인재 등용, 비변사 폐지, 대전회통 육종조례, 경복군 중건, 서원 정리가 있다. 그래서 사비 대경서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된다. 사색 등용, 비변사 폐지, 대전회통 육종조례, 경복군 중건, 서원 정리, 사비 대경서. 이렇게 암기해줘라. 사비 대경서로 암기하면 된다.
꼭 암기하세요. 사색등형 비변사태지 대신에 의정부 상부부 부활 대전해통 육정조례 경복군 중건 사원정리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 사비대경서. 그 다음 민생안정 응결색출 숨어있는 땅 색출해라. 호포제 그쵸. 호포제는 뭡니까 여러분. 아 양반도 포내라. 내기 싫으면 노비 이름으로 내라. 그쵸. 그 다음 사창제 자체적으로 해라. 황곡제 폐지하고. 그래서 이거 암기팁이 은호사죠. 은호사 응결 호포제 사창제 은호사. 다음 대외관계 넘어가죠. 116페이지 16페이지 대외관계 이제 보도록 하죠. 통상거부정책입니다. 병인박해요. 내가 그랬죠. 경복군 중건이 1865년인데 그 물타기 하려고 그래서 66년에 병인박해가 됩니다. 천주교 탄압해요. 남종삼 등 8천 엄청 많이 죽여. 8천명을 죽여요. 여러분. 8천명을 죽입니다. 절두산 그 어디야 저기 양화진 있죠. 양화진 그 양화대교 쪽 그 위쪽에 거기에서 사람 많이 죽였대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된다? 이것 때문에 병인 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계기가 된다. 왜? 프랑스 이때 신부들이 죽었거든요. 그 다음, 저널 셔먼호. 미국 배인 저널 셔먼호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는데, 아, 박규수가 거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탈을 자행하죠. 그래서 박규수가 배를 불태워버린다. 이것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신미 양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봐야 돼요. 그 다음, 병인 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죠. 로즈 제독이 쳐들어옵니다. 로즈 제독. 그래서 약탈해요. 외규장각 약탈당합니다. 이때 움청한 게 직지가 아니고 외규장각 도서. 뭡니까? 의계 훔쳐가죠. 의계 훔쳐갑니다. 그 다음, 한성근, 양현수. 그쵸. 있고요. 그 다음, 오페르트, 남은군묘 도굴 사건. 그 다음, 신미 양요. 미국 로저스 제독이 침략. 오페르트 남은군 도굴 사건, 이건 실패해요. 그래서 흥선대고 이것 때문에 더 열받아가지고 통상수요 거부정책이 더 강화됩니다. 신미양요 미국 배가 쳐져 미국 로저스 제독이 쳐들어와요. 광성 뭐 어제언이 여기 전사합니다. 그 다음 가요 미국이 미국 가니까 이겼다면서 척화비를 설립해요. 그래서 사료팁이 병인작 신미립. 그래서 이 비석이 언제 세워졌냐가 시험 잘 나와. 비석 언제 세워졌냐. 병인작 신미립 신미양요 이후에 어떻게 돼 비석이 척화비가 세워졌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암기팁 천재병 남순이 천주기 박해 제너럴 셔먼호 병인, 양요, 남은군묘 도구사건, 신미, 양요, 천재병 남신. 그래서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연도, 6이 몇 개? 6개. 6이 몇 개? 6개. 6이 6개. 그 다음 6, 8, 7, 1.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천재병 남신, 666666, 6, 8, 7, 1. 천재병 남신, 666666, 6, 8, 7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여기 끝나요. 흥선대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63, 73, 그리고 천재병 남신. 그렇죠. 666, 66, 68, 71.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여기 뜬다. 된다. 사비대경서 은호사. 나봐요. 나봐. 흥선대원 끝이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여기서 뭐 벗어날 거 없어. 문제 왜 이렇게 풀면 돼. 봐봐요. 언니 나봐. 흥선대원군 보자고. 흥선대원군 왕권가책보다 사비대경서. 모르면 그냥 사비대경서 무슨 암기하고 살 붙여. 다시. 대내정책 왕권가책 뭐? 사비대경서. 민생안정 뭐? 은호사. 다시 사비대경서 은호사. 사비대경서 은호사. 사비대경서 은호사. 대외적으로 천재병남신 천주교박해 제너셔먼호 병인양요 남인군묘 도구사건 신미양요 666666 6871 사비대경서 은호사 천재병남신 사비대경서 은호사 천재병남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주면 끝난다. 사비대경서 은호사 천재병남신 기가 막혀. 하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암기하시고 여기다 살 붙이면 끝난다. 더 하지 마세요.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챕터 49가죠. 흥선대원군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49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끌게요.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강화도 조약 보면 배경 볼게요. 흥선대원군이 하야예요. 흥선대원군이 63에 집권해서 73년에 하야하잖아. 73년 하고 민씨가 집권합니다. 민비 그쪽. 민씨가 집권하는데 이제 흥선대원군 반대로예요. 똑같죠. 지금도 대통령 되면 그 전 정권 반대로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흥선대원군 하야하고 이제 어떻게 통상개합파가 성장해요. 통상개합파가.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이제 통상개혁파가 성장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 이제 정한론이 나타나고 이제 운요호 사건을 터뜨립니다. 75년에 인천에 있는 운요호를 어떻게 돼? 포격해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이가 틀어지고 개항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항을 뭐라고 하냐? 강화도 조약이라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76년에 체결됩니다. 76년. 옆에 강화도 조약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75년에 뭐가 터지고 운요 사건이 터지고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해.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라고 해. 조일수호조규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 보세요. 조일수호조규예요. 그래서 이제 조일수호조규는 정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무역규칙과 부록은요. 여러분 이거는 경제예요. 그래서 여기 76년을 여러분 조무록으로 암기합니다. 조규, 무역규칙, 부록. 조물조물조물조물조무록. 조물조물조물조물조무록. 그쵸? 76년에 이건 정치입니다. 정치. 요거는 경제. 그쵸? 정치, 조규. 그쵸? 그 다음 경제, 무역규칙과 부록. 그래서 조무록. 조일수, 조규.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조규로 암기해도 돼. 무역규칙, 부록. 그래서 조무록. 하나 정치, 두 개 경제. 그러면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당연히 조일수, 조규. 강화도 조약이 제일 중요해. 76년. 그럼 강화도 조약 내용이 뭐냐? 정치적 내용이. 이거 정말 잘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조선을 자주국으로 성장하겠대. 우리나라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닌 청나라가 우리나라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자주국이어야 돼요. 말로는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조선을 뭐 하겠다? 침략하겠다. 그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조. 사신 파견하겠다. 사신 파견하겠다. 그쵸? 수신사 파견. 그리고 총 3차례 수신사 파견합니다. 사관, 부산에 두 개 항구 개항하겠다. 부산은 76년에. 그리고 원산, 인천. 76, 80, 83입니다. 원산, 인천은 나중에 개항해요. 그럼 7관. 해안 측량권. 바다를 지들 마음대로 측량하겠대요. 이거 완전, 뭐야. 주권 침입이죠, 여러분. 주권을 이제, 이거 불평등 조약이죠. 우리 주권은 지들이 뭔데, 침략해. 나쁜 놈들이죠. 아, 일본 놈들은 마음에 안 들어, 항상. 그쵸? 그 다음 10관, 치외법권,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인이 죄를 지을 경우 한국법이 아닌 조선법이 아닌 일본법을 한다. 이거 치외법권. 그래서 요거 암기팁은요. 자사부예치예요. 자사부예치. 자사부예치. 자사부 해치. 자사부예치. 자, 자주권. 사, 사신파견. 부, 부산, 원산, 인천 개항. 부원인. 부산, 원천, 인천, 76, 80, 83, 부원인. 해안측량권, 치외법권, 이거는 불평등 조약. 불평등 조약, 이거는 불평등 조약. 자사부예치, 자주권, 사신, 부원인, 그 다음 해안측량권, 치외법권, 끝. 그 다음 무역규칙 더 쉬워, 산무야, 산무.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쌀 유출. 우리나라 모른다고 일본 놈들이 우리 빰싸 때린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짜 나쁜 놈. 무관세, 관세 안 줘요. 원래 관세 5% 줘야거든. 관세 안 줘. 그 다음 무항세. 배 이용해서 항구 오면 항구세 내야 하는데 안 내. 지금 우리 공항 가면 공항세 내잖아요. 그 다음 무제한 쌀 유출. 쌀 마음대로 갖고 가. 여러분 쌀 마음대로 갖고 가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쌀값 폭등하죠. 농민들 몰락하겠네. 이게 산무.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쌀 유출. 그 다음 조일수 조기 불옥. 불옥은 간행이정 심리. 일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심리입니다. 부산 쪽. 그리고 일본 앞에 그 안에서 사용해도 돼요. 그 다음 거류지무역. 그렇죠. 일본인들이 거기에서 조선 사람하고 중간에서 이제 만나, 인천, 부산 같은 데 만나가지고 무역한다. 거류지무역. 그러니까 내륙을 못 들어와요. 부산에서만 장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간거화다. 내륙은 언제 들어오냐? 82년에. 조청삼의 수립 무역장전 이후에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권이 완전 망해버려요. 그래서 76년 조무록으로 암기하세요. 자사부예치 산무 간거화 이렇게 암기하시면 여기 끝난다. 아시죠 여러분? 다시 76년 조약 조무록 조규 무역규칙 부록 조규 자사부예치 자주권 사신파견 그렇죠. 부산 원산 인천 개항 해안측량권 치외법권 산무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쌀 유출 간거화 간행정 심리 거류지 무역 일본 앞에 사용 금방이죠. 아, 금방이야. 이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 다음, 이게 76년입니다. 76년에 이 조약하고요. 그 다음 뭐 하냐?
미국하고 조약해요. 82년에 미국하고 조약을 왜 하냐. 이게 시험 잘 나와요. 뭐 영향으로 했냐. 이제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요. 황중센의 조선 책략 갖고 와. 그래서 조선 책략에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거든. 연미. 그쵸. 그래서 이 조선 책략 때문에 조미조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이 조미조약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조선 책략입니다. 조선 책략. 볼게요. 여기 보시면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유포됩니다.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갖고 와요. 거기서 뭐라고 되냐? 친중, 결일, 연미, 미국하고 연합해라. 반러, 러시아, 뻑큐 날리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고종이, 영향받고 청이 알선으로 82년에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해. 미국도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았어. 신미양요도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 그때 소문이 금이 많다고 소문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이 많은 줄 알고 미국이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 프렌드 하면서 왔어요. 미국이 와가지고 에이 프렌드 하면서 이제 자기가 지켜주겠대. 무슨 일이 있으면 거중조정. 내가 지켜줄게 험한 세상에 내가 힘이 될게. 그쵸? 녹색지대 노래죠. 이 노래 알고 있다. 35세 이상입니다 여러분. 아 이거 노랑진에서 내가 불렀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오케이. 거중조정. 그쵸? 자기가 지켜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뿅가 뿅가 간다 간다 뿅간다. 완전 뿅가요. 우리나라 식민지 안 돼. 도와주겠다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고종이 밑바가 됩니다. 나중에 근데 뒤통수 맞아요. 치외법권. 이게 친구니까 각자 상대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각자 알아서 하자. 그렇죠. 치외법권. 관세부과. 아 일본 양아치 새끼도 관세도 안 줬다며. 나는 5% 관세 줄게. 원래 5% 주는 게 그게 국제적으로 관례예요. 근데 일본 놈들은 5%도 안 줬어. 그 다음 채국대우. 채으로 혜택을 주라. 근데 우리나라 뿅 갔어. 뭘로 뿅 갔어? 거중조정으로 뿅 간 거예요. 거중조정으로 뿅 간 거야. 이거. 그래서 조미조약은 내용이 뭐냐. 82년 조미조약은. 조미조약은 거세지예요. 거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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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중조정, 관세, 해안측량권. 해안측량권이네. 채국대우, 치해복권. 그렇죠. 거세, 해치. 거세, 해치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끝납니다. 거세, 해치. 거중조정, 관세, 그 다음, 해안측량, 채국대우, 그 다음, 치해복권. 계속 해안측량권 얘기 나. 그냥 아프다고. 다르죠, 여러분. 거중조정, 관세, 채국대, 채굴 혜택 준다고. 그 다음, 치해복권. 거세, 해치. 거세, 해치로. 이거 몇 년? 82년. 왜 했다? 조선 책략의 원인으로. 조선 책략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넘기세요. 체육대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타. 기타 볼게요. 기타. 기타는 여러분 어떻게 돼? 영국, 독일, 이탈리아하고 했는데 별로 그건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오고 러시아하고 한 것 가끔 나옵니다. 84년입니다. 청이 알선 없이 독자적으로 했어요. 러시아가 부동항 얻는 게 목표잖아요. 이것 때문에 영국이 어떻게 돼? 러시아 못 내려오게 하려고 거문도 사건을 일으킵니다. 거문도 사건. 그리고 조프조약. 조프조약 제일 늦게 했어요. 86년에. 조프조약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천주교 종교 문제 때문에. 천주교 그 허가해주냐 그 문제 때문에 늦게 합니다. 이게 86년에 해요.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했고요. 프랑스는 천주교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과 수교하는 것도 보죠. 82년 임오군란 이후에 조일소 조교 속약을 합니다. 속약. 10리가 50리, 2년 후에 100리. 그러니까 서울로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야. 거리 중국이 깨지는 거지. 서울로 들어오겠다. 간행이정의 10리, 50리, 100리. 100리면 여러분 40km예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40km가 안 됩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한 25km? 30km 정도밖에 안 돼요. 40km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지. 서울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서울로 직접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상권이 중국 애들하고 일본 애들하고 싸워요. 그 다음 일본이 외교관 수행원 가족 내지 여행권 확보하고요. 조일 통상장정에서 관세, 채국대우 방공령 실시 이런 거 나오죠. 방관회로 여러분이 암기하십니다. 방관회, 방관회, 방공령 실시 83년입니다. 방공령이 하도 아니 쌀을 하도 갖고 가니까 우리가 방공령 하려고 하니까 방공령 실시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전 통보했어요. 했더니 안 봐. 그리고 우리 보고 배상금 내놓으래. 아 진짜 양아치 새끼들입니다. 진짜. 그다음. 관세 인정. 그치. 관세 인정해주는 대가로 뭐 받아 처먹어요? 일본 애들 공짜가 없다니까. 채국대우입니다. 일본 애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 애들은, 이 믿음이 없는 종족들이에요.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 신태호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 그 자가 바로 적이다. 그렇죠. 신태호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일본과 지금 보세요. 주위에서 누군가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 있다. 그게 바로 뭐야? 적이에요. 적. 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신채호 선생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대회에서 관세 체육대회 방공령인데 이거는 방관회로 암기하면 된다. 아, 뭐 이렇게 많아. 정리해 줄게요. 나봐, 나봐. 이거 이렇게 봐봤자 아무것도 안 돼. 야, 공부할 때 여러분 막 책만 보면 안 된다니까. 모든 거 하면 그래. 정리를 해야 돼.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돌아버려요. 돌아버려. 그래서 꼭 정리하는 버릇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강의 왜 들어요? 강사가 정리해줘야지. 강사가 정리해줘야지. 만약에 정리 안 해준다? 그러면 그 강의 들으면 안 돼. 그 강의 들으면 안 돼.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유상통 강의는 다 정리를 잘해주세요. 선생님들마다. 다 정리를 잘해줘가지고 정말 선생님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다니는 인강회사 중에서 제일 좋죠. 진정성이 있어. 진정성이. 진정성이 있어. 내가 여러분 돈만 받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 근데 여기 진짜 진정성이 있다니까. 나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자, 이 인간 수강생한테 진짜 인간적으로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좀 수강생도 알아야 할 텐데. 강사가 이 정도 여러분도 알아야 할 텐데. 그렇죠? 그럼 볼게요. 이제 50. 여기에서 아니 49.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 나 봐. 63년에 집권해서 73년에 하야예요. 누가요? 홍선대원군요. 사비대명서 은호사 천재명 남친이고 75년에 운요 사건 터져요. 근현대사는 무조건 연도로 가야 합니다. 76년에 이제 조무로 갑니다. 조무로 강화도 조약이죠? 그렇죠. 그럼 조규는 뭐냐? 조규는 자사부 해치다. 자사부 해치. 자주권, 그쵸. 사신파견, 부산, 원산, 인천, 계양, 그쵸. 부원인, 해안측량권, 치해법권, 그쵸. 그 다음, 삼무예요. 무항세, 무관세, 무제한 쌀 유출이에요. 그 다음, 강거화예요. 간행이정 심리, 거류지 무역, 그 다음, 일본 앞에 사용입니다. 이게 76년. 그쵸. 그리고 76년 됐고요. 80년에 2차 순사로 갔던 김홍집이요. 뭘 갖고 와요? 1차 순 76년에 가요. 조선책략을 갖고 와. 이 조선책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쵸. 요게 친, 중, 결일, 연미거든. 그래서 이거에 영향받아서 82년에 뭘 한다? 조미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82년에 이거의 영향으로 조미조약을 체결합니다. 조미조약을 체결해. 그래서 이거는 거세 해치죠. 거세 해치. 거중조정, 관세, 체육대우, 치해법권. 아, 미국 너무 크니까 거세 해치.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되잖아요. 미국 너무 크니까. 잘라버리자. 거세 해치. 그리고 일본도 이때 합니다. 이거 조물조물조물조물 조물옥 속통이거든요. 이모군란 있고요. 그 다음 속약합니다. 속약. 속약이 12, 심리가 50리, 50리가 100리로 이제 바뀌죠. 그 다음 83년에 통상장정, 조일 통상장정을 해요. 이거는 방관회, 방공령, 관세, 체국대우를 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일본 것만 하면 이렇게 암기합니다. 일본 것만 하면 조무록 속통으로 암기했습니다. 조무록 속통, 조무록 속통, 조무록 속통, 조무록 속통. 조물옥 속통. 그 다음 미국 거는 82년 조미조약. 끝이에요. 조물옥 속통하고 조미만 왔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 거 뭐냐? 당연히 뭐가 제일 잘 나온다? 그쵸. 강화도 조약. 조일수 두 개가 잘 나오고 두 번째 잘 나온 게 조미예요. 조미.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와요. 이 두 개가 제일 잘 나온다. 다시. 76년에, 75년에 운요 사건하고 76년에 개안한다. 개항한다, 뭐 한다, 조무록 한다, 조규 무역규칙 불옥을 한다. 그러면 조규 암기팀 뭐냐? 자사부해치다. 자주권, 사신파견, 부산 원산, 인천 개항, 해안측량권 체벌권 한다. 이건 정치고 경제적으로는 무역규칙 삼무,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쌀 유출. 그다음 불옥, 간행인정 심리, 거리지 무역 일본 앞에 사용한다. 이게 76년이다. 80년에 2차 순사 갔던 김홍집이 조선책략 갖고 오고 이거 영향받아서
80년에 조미조약을 한다. 조미조약의 핵심 내용은 거세지다, 거중조정, 관세, 체국대우, 그 다음 시외법권. 그쵸. 그리고 속약한다. 속약은 심리, 일본하고 한 거예요. 심리 50리, 100리고, 83년에 통상장정 해가지고, 이제 방관에, 방공령 하기 전에 1개월 전에 사전통보, 관세, 그 다음 체국대우 얘기가 나온다. 그쵸. 그래서 머릿속 생각해. 조무록 속통, 조미. 조무록 속통, 조미. 조무록 76년. 그쵸. 76년 조무록. 그 다음, 82년에 조미. 이게 핵심이에요. 조무록 속통, 76, 80. 이렇게 연도로 해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정리해야지. 이렇게 암기 안 하고 하면 여러분 여기 돌아버립니다. 너무 어려워요. 알겠죠? 이렇게 보셔야 돼. 다시 따볼게요. 복습하고 이제 챕터 50으로 갈게요. 챕터 50으로 가겠습니다. 볼게요, 여러분. 63년, 7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집권하자 뭐예요? 국내, 국외, 왕권 강화, 민생 안정, 사비대경서, 은호사, 천재병, 남신. 됐죠? 76년, 73년. 운요 사건 75년에 일본이 운요로 해가지고 강화도 이제 인천 쪽 들어옵니다. 그래서 76년에 이제 우리가 조약을 체결해요. 일본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한 거야. 비극이죠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도 그래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보면요 무조건 망해요. 준비 충분히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지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격한다고요. 끝은 아니지만 합격하면 또 시작이죠 여러분. 합격하면 또 시작이잖아. 우리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 그쵸? 우리 알죠. 20대 아니잖아. 20대예요? 20대면 좋지. 20대면. 여러분 제 또래인 분도 꽤 되잖아요. 알잖아요. 합격해도 그때부터 또 시작인 거. 아무튼 그래도 공부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조규 자사부했지. 자사부했지. 자주권 사신파견 부산원산 인천개혁 해안진해약권 치해법권 사무 무관세 무왕세 무제한쌀 유출 간거화 간행정심리 거리주무역 일본화폐 끝이야. 근데 이 중에서 조일수 조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일본하고 그 다음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진 조선생을 갖고 오고 이거에 영향받아서 80년에 조미조약 미국하고 하는데 거세치다 거중조정 중간에 도와주겠대요. 관세 5% 주겠대요. 체국대회 해달래요. 치해법권 해달래요. 그리고 속약 일본이 심리 50년 생리 이제 서울로 들어오겠대. 83년에 조일통상장정 해가지고 방관에 방공령 관세 체국대회 했다. 끝. 이 중에서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조일수조기하고 조미조약은 무조건 암기. 근데 게리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 봐야 한다. 게리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 봐야 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챕터 50까지요. 챕터 50에서 이제 개화정책 추진과 반발. 오케이. 무조건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도입니다. 근현대사는. 정리할 때 무조건 연도로 정리해야 돼요. 근현대사는 무조건 뭐다? 연도다. 50. 개화정책 추진과 반발. 개화정책. 몇 페이지입니까? 118페이지네. 오케이, 보죠. 118페이지 보시면 온건계약파와 급진계약파 나오네요. 그쵸. 원래 선구자들 있죠. 통상계약파. 이게 누굽니까?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예요. 이게 두 개로 나뉘죠. 온건하고 급진으로. 30, 40대는 온건.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급진파는 20대 초반. 어려. 김홍집,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그렇죠. 그래서 온건개혁파는 민씨와 결탁해요. 보수파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영향받아서 양문동 모방하려고 했고요. 나중에 갑오개혁하고. 그 다음 급진개혁파는 일본 영향받아 메이지 유신에 영향받습니다. 문명개화론. 그렇죠. 그래서 갑신정변을 주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특히 김홍집, 홍영식, 박영호, 김옥균, 서재필 정도 여러분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게리직은요. 홍영식 잘 봐야 돼. 홍영식이 우체국 만든 사람이야. 우정총판이었어요. 그래서 홍영식 꼭 봐라. 그러면 요거 보시면 요거 한번 복습하면 수석기예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가 나이 있는 온건계화파. 온건계화파가 중식집이에요. 친청이니까 중식. 내가 만든 잘 만들었어. 어윤중, 김윤식, 김홍집. 중식집. 그렇죠. 중식집이고 그다음 여기는 효식균이에요. 효식균. 박영효 홍영식, 김옥균, 효식균. 그렇죠. 효식균. 그리고 중식집, 효식균. 중식집, 효식균.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됐고, 여기에서 됐고요. 그 다음 개화정책 추진 보도록 하죠. 이제 119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 이제 우리가 사신 파견해요. 수신사, 요거 잘 나옵니다. 수신사, 일본의 1차 김기수, 2차가 별표쳐요. 김홍집입니다. 2차 수신사. 조선책략, 김홍집이 이때 갖고 와 조선책략하고, 이 조선책략 때문에 조미조약 체결하죠. 그 다음 3차 박용효 김옥균이 82년에 이목을 난 후에 배상금 지불. 그래서 수신사 몇 번 간다? 3번 가요. 3번. 76, 80, 82 이렇게 3번 간다는 거. 그 다음 통일기무함 만들어요. 통일기무함은 80년에. 80년에. 그렇죠. 조선청계 갖고 온 다음 이제 통일기무함 만듭니다. 거기에 12사와 그 밑에는 사대사, 교린사, 통산사, 군부사, 군문사를 만든다. 그다음 근대시설도 만듭니다. 전환국, 방문국. 그 다음 기기창, 우정국, 우편국이죠. 우천, 지금 우리 우정이죠. 우정. 그래서 전박기우로 암기하시면 돼요. 전박기가 83, 우정국이 84예요. 전박기우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군형이 이제 2형으로 또 바뀌죠. 별기군 만듭니다. 81년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돼. 76년에 개항하잖아. 그리고 80년에 조선책략 갖고 온다니까. 80년에 조선책략 갖고 오니까 이거 영향받아서 고종이 통일기무함 만들어요. 통일기무함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기구 만들어. 이 기구가 뭐야? 전박기구야. 전박기구. 전환구, 방문구, 기기창, 우편구. 이게 83년. 세 개니까. 우세국, 우정국이 84년. 우정국이 축하연 때 갑신년배를 나죠. 이렇게 보시면 끝난다. 오케이. 좋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근대문무시찰 보도록 하죠. 근대문무시찰 여기에서 수신사 1차 76년에 김기수 일동기후 2차 김홍집 그렇죠. 김홍집이 갔다 와서 조선책략 갖고 온다. 황준세네 3차 박용효 김옥균이 갔다. 이목군란 배상금 문제 때문에 그 다음 은밀히 보낸 게 조사시찰단 81년에 조사시찰단 그 다음 청나라에 81년에 영선사 파견한다. 이때 돌아와서 기기창 만든다. 그 다음 미국에 파견한 거 이거 별표 쳐요. 미국 파견한 게 신문 제일 잘 나와요. 보빙사입니다. 미국에 파견한 게 보빙사. 미국에 83년에 파견합니다. 이때 6.17은 귀국하지 않고 유학합니다. 우리가 최초의 유학생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서유건문 써요. 그래서 여러분 근대 문물시찰하는 요거 순서 잘 나옵니다. 이 순서. 요 순서 간단해요. 순서. 이거 순서는 1, 2, 조영, 3보야. 1, 2, 조영, 3보.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 3차 수신사, 보빙사 순서대로 1, 2, 조, 0, 3보 1, 2, 조, 0, 3보 1차, 2차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 3차 수신사, 보빙사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연도 잘 나옵니다. 연도, 연도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해요. 3, 2, 1, 1, 0 76년에 여러분 따로 암기하고요. 3, 2, 1, 1, 0로 암기해요. 3, 2, 1, 1, 0 3, 2, 1, 1, 0가 제일 쉽습니다. 1차 수신사 76, 2차 수신사 80년 조선책략, 조사시찰단 81년, 영선사 81년, 3차 수신사 82년, 보빙사 83년 이렇게 요거 1, 2, 조영, 3보 3, 2, 1, 1, 0 3, 2, 1, 1, 0 3, 2, 1, 1, 0 다시 3, 2, 1, 1, 0 3, 2, 1, 1, 0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면 끝나요. 3, 2, 1, 1, 0로 암기하시면 끝난다. 다시 3, 2, 1, 1, 0로 암기하시면 여기는 끝난다. 아시겠죠? 3, 2, 1, 1, 0로 암기하면 여기 끝납니다. 간단하죠? 아,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쉬워. 암기를 할게. 근현대사는 암기를 해줘야 돼. 그 암기 좀만 해주면 여러분 근현대사처럼 쉬운 게 없어요. 암기 안 하면 여기는 좀 어려워요. 이해보다는 여기는 연도 위주로 나오니까 여기는 좀 암기해줘야 돼요. 3, 2, 1, 1, 0, 1, 2, 조, 0, 3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정석사 보죠. 위정석사. 12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20페이지 위정척사 여러분 위정 정을 지키고 바른 걸 지키고 성리학을 지키고 척사 사악한 걸 척결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리학을 지키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본 이거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0년대 통상 반대입니다. 이항로 기정 이 사람 알아야 돼요. 사람 이항로 기정진 흥선대원군은 통상 거부를 지지합니다. 70년대 개항 반대 이 체이켄이에요. 체이켄 외항일치론 외인이라 하나 실은 양적이다. 이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 80년 개화정책. 개화정책은 이만손 홍제약. 이 사람은 영남만인손. 그렇죠? 조선책략 6포 반대합니다. 그 다음 90년에 항일의병 유인석. 을미사변 단발령으로. 그렇죠? 이것도 간단해요. 여러분. 이건 사람 알아야 돼. 이거 암기팁으로 하면 돼.
6, 7, 8, 9,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6, 7, 8, 9. 통계계항이야. 통계계항. 통상반대, 계항반대, 계화반대, 항일의병. 계항이 먼저겠죠? 계화보다. 요 누구냐? 이항로 기정진. 항정사를 체이켠, 익혀서 만학도인 이만소농제야. 인석이가 먹는다. 항정사를 익혀서 만학도인 인석이 먹는다. 끝이에요. 이항로 기정진, 체익현, 이만소농제약, 유인석. 아, 이제 잘 만들었어. 6789 통계야. 항정사를 익혀서 만학도인 인석이 먹는다. 항정사를 익혀서 만학도인 인석이 먹는다. 항정사를 익혀서 만학도인 누가 먹어요? 인석이가 먹는다. 아, 인석입니다. 왜 인석인데 인식으로 보이냐? 인석이가 먹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여긴 끝난다. 6789 통계계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은근히 잘 나와요. 사람 이름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 이름 모르면 못 풀어요, 여기.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50까지 한 거예요. 챕터 50까지. 그러면 여기 또 정리 들어가야지. 챕터 50까지 했어요. 정리 들어가야지. 봐봐. 63년에서 73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합니다. 사비대경서, 은호사, 천재병, 난수신이에요. 75년에 운용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해요. 강화도 조약 암기팁 조무록입니다. 조무록. 조규, 무역규칙, 불혹. 그렇죠. 자사부, 해치, 산무, 강거화. 끝이에요. 80년에 2차 순위사 갔던 김홍진 뭘 갖고 와요? 조선? 책략을 갖고 와요. 사신단, 책략. 조선 책략. 사신단, 1, 2, 조영, 3보, 3, 2, 1, 1, 0. 이것도 암기하라고 했죠. 그 다음 82년에 이거의 영향으로 뭐한다? 조미조약을 체결한다. 조미. 그리고 이모군란은 다음 시간에 배우니까 다음에 배우니까 이모군란 하고요. 그 다음에 뭐하냐? 그 다음에 속약을 한다. 속약. 83년에 뭐하냐? 통상장정을 한다. 그렇죠. 방관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위정석사부터 볼게요. 위정석사. 통계계항. 통계계 그리고 항일의병 들어갑니다. 60년대 통상 거부정책, 흥선대원군 지지, 항정사로 이항로 기정진. 70년대 개항반대, 그쵸? 체이켠, 외항일체론. 80년대 개화반대, 조선책략반대, 이만소농제야. 90년대, 95년 이제 을미사변 단발령으로 어떻게 돼? 항일의병, 유인석, 이렇게 통계개항, 요거 됐고. 그 다음 통상계합파, 통상계합파는 수석기, 중식집, 효식균, 그쵸? 요렇게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볼 게, 통신사, 아니, 파견하는 거, 수신 파견하는 거. 1, 2, 조영, 3복. 3, 2, 1, 1, 0. 76. 보빙사, 아니, 여기서 보였죠. 1차 순위사 76년, 2차 순위사 80년, 이때 조선택략. 조선찰단 81년, 영선사 81년. 그 다음, 3차 순위사 82년, 보빙사 83년.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80년에 조선책략 갖고 온 다음 이제 통리기무함 만들고요. 그 밑에 통리기무함 만들고 그 밑에 전박기후도 만든다. 전항국, 방문국, 기기창, 우편국. 이거 83년 여기. 그 다음 우편국이 84년이다. 우정국, 우편국이 84년이다. 끝.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없죠? 어려울 거 없어.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이거 암기팁 있으니까 암기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정리하고 중요한 건 무조건 뭘로 정리해야 한다? 연도로 해야 돼요. 연도로 안 하면 여기 답 없습니다. 무조건 연도로 해야 돼.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 가도록 하죠.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거는 무조건 원인보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는 뭐가 중요하다? 결과.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은 무조건 결과가 나와요. 챕터 51.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인데 요거는 무조건 결과만 나와. 결과.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결과가 뭐고 갑신정변의 결과가 뭐냐. 요게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건 무조건 결과. 결과를 봐야 한다. 결과. 결과가 중요하다. 그렇죠? 볼게요. 그러면 이모군란 배경. 그렇죠? 신식군대와 구식군대 차별을 해. 하, 월급 안 줘요.
내가 그랬죠. 사람 뭘로 산다고? 돈 아니면 존심으로 산다니까. 돈 아니면 존심으로 사요. 살아요. 아, 두 개 중에 하나야. 돈을 주던가 아니면 자존심을 높여주던가. 둘 중에 하나로만 여러분 살 수 있다. 돈 아니면 존심, 돈 아니면 존심,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돈을 안 주네? 못 살지. 그리고 난전도 단속해요. 아니 투자도 못하게, 쿠팡도 못 뛰게. 그럼 어떻게 돼? 불만이 생기. 월급도 안 주는데 쿠팡도 못 뛰게 하네. 어, 난리가 났지. 여러분 월급을 13개월 동안 밀렸어요. 근데 결국 쌀을 준대. 돈을 준대. 근데 돈을 주는데 제대로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그러니까 이 불만이 그 쌀에다가 모래 섞고 막 해가지고 불만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에요. 군인들한테 월급 안 줘서 들고 일어난 게. 근데 이거 주의할 거. 군인들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층 빈민도 같이 일으켰어요. 하층민하고 도시에 있었던 하층민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이모군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비리의 온상이었던 민씨 세력을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요. 이때 민비는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이런 가운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됩니다. 집권해. 민경호 이채용 살해되고 민씨 도망가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근영하고 상군부 부활시키고요. 통리금함 없애버리고 민씨 국장하고 죽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이런 가운데 이 민씨 세력들이 청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해. 그래서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이 이제 끝나고 흥선군이 이제 납치당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재집권합니다. 이때 재집권했다가 바로 납치당한다. 그리고 이때 일본인들이 몇 명이 죽었거든. 그래서 일본이 배상금 내놓으라고요. 이 배상금 내놓으라는 것이 바로 재물포조야. 그렇죠. 얼마 줘요? 50만 원. 50만 원. 그래서 배상금 50만 원 나오면 무조건 재물포. 그 다음 속약. 속약은요 여러분 이제 아까 했었죠. 간행이정이 50리에서 100리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들어오겠다는 거고 청나라도 진압했잖아요 여러분. 기부엔 테이크지. 세상에 꼼짝 없어. 어딨어. 기부엔 테이크지. 그래서 조청삼민술 무역장정을 체결하는데 이게 너무 길죠. 그래서 조청장정으로 암기하세요. 조청장정을 체결합니다. 이게 1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내륙상행이 양화진으로 들어와요. 양화진 마포로 들어와. 마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거류주무역이 깨지고 내륙상해가 허용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제 몰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결과물 보면 봐봐. 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진 거예요. 조미조약 한 다음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해요. 재집권해. 하지만 이거 누가 진압해? 청나라가 진압해. 그래서 조약을 체결해요. 재물포, 속약, 조청삼일 수로 무역장정 체결. 요게 82년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결과 중요하다 했잖아. 결과, 재물포, 속약, 조청삼일 수로 무역장정이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내가 암기팀 만들었어요. 82년. 82년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82년. 82년 보면 조미조약 체결한다고. 그 다음, 가운데 뭐가 터져? 이모군란이 터져, 이모군란. 그쵸. 조미가 맨 처음이에요. 그리고 재물포하고 속약을 하고요. 그 다음 조청삼민술 무역장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미제속청으로 암기가 되는데 그냥 저는 미제청소기로 그냥 암기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미제청소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재물포 속약 조청인데 그냥 암기하기 쉽게 미제청소기로 암기하세요. 미제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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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년은 그냥 미제청소기. 이모군란 결과 미제청소기 미 빼고 재물포 속약 조청 요 세 개 그렇죠. 다시 82년 뭐다? 미제청소기 조미 재물포 속약 조청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한다? 이모군란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모군란은 시험 문제 뭐 나온다? 배경보다는 결과 재물포 특징 배상금 50만원 그렇죠. 그 다음 속약 50리에서 100리 조청 조청삼일수 무역세 양화진 개항 이제 우리나라 개항하게 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모군란의 결과 재청소기입니다. 미제청소기 꼭 기억해. 미제청소기, 재청소기 기억하시면 이모군란은 조미보다 나중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82년 미제청소기 사이에 뭐? 이모. 다시 82년에 미제청소기 사이에 뭐? 이모.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끝난다. 끝나요. 이모군란.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갑신정변 가죠. 갑신정변. 갑신정변 갑시다. 급진개화파들이 들고 일으킨 거예요. 청의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것도 3일 만에 실패. 청나라가 간섭해서. 보시면 배경 볼게요. 청의 간섭으로 개화정책 후퇴합니다.
김옥균이 일본에 차관도에 팔려다 실패해요. 청푸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 군대 1500명이 철수합니다. 이때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그래. 쿠데타 일으키면. 그래서 쿠데타 일으키죠. 언제 때? 우정국 축하연 때. 별표쳐요. 우정국. 우리 우체국. 어, 우제, 우정국 축하연 때 이거 거사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14개조 혁신정강 발표합니다. 근데 청군 개입하는 바람에 3일 만에 실패해요. 그리고 다 도망가는데 홍영식이 안 도망가. 우정총판 우리 만들었던 사람이 홍영식이거든요. 그래서 홍영식 잘 나와요. 밑줄 치세요. 그리고 홍영식 피살되고, 그쵸? 민중들은 또 일본 공산 파괴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중요한 거, 갑신전변 14개조 개혁정강 있죠?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이거에서 3조 밑줄 쳐요. 지조법 개혁. 잘 나와요. 토지개혁 아닙니다. 세금제도 개혁이에요. 그 다음 여기 12조에 호조로 재정 관할한다. 이거. 그렇죠. 이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 6조에 불필요한 간청 없앤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중요한 건 뭐냐. 지조법 개혁하겠다. 호조로 재정이 일어나겠다. 요렇고. 갑신전 14개조 개혁정강. 요거 나오면 갑신전변이에요. 그럼 결과 중요하지. 내가 원인보단 결과 중요하다 했잖아. 결과가 뭐냐.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이제 뭘 봐냐. 텐진조약을 해요. 텐진조약이 뭐냐면 여러분 공동으로 철수하고 공동으로 출병하겠다는 거예요. 한반도를 약간 같이 있으면 전쟁할 것 같으니까 좀 비워놓자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청일전쟁이 원인이 되고 한성조약 또 일본한테 공산을 불타가지고 배상금 줘요. 이때는 10만원. 나중에 2만원 추가돼요. 그래서 12만원 줍니다. 12만원. 오케이. 그래서 한성조약, 텐진조약하고요. 그 다음 85년에 이제 84년에 여러분 이때 러시아하고 비밀조약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알아낸 영국이 검은도를 점령해요. 러시아 견제하려고. 그래서 검은도 사건이 터진다. 이렇게 검은도 사건 터지니까 6.1준과 부들러가 야 한반도에서 대륙 세력과 해상 세력이 싸우겠네? 싸우면 안 되지. 그래서 뭐하냐? 한반도 중립화론을 이때 얘기합니다. 한반도 무슨 논? 중립화론을 이때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연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 보고 이제 정리하고 동학 가면 되겠다. 그쵸? 84년에 갑신정변 터져요. 급진개혁파들이 혁신정강 하면서. 그런데 이게 진압되죠? 진압되고 나서 뭐한다? 한성조약하고요. 85년에 텐진과 검은도 조약을 한다. 근데 이 한성조약도 음력으로는 84년이지만 양력으로는 85년입니다. 갑신의 결과는 한탱글. 한성, 텐진, 검은도. 배상금 지불. 10만원 플러스 2만원. 일본에. 텐진조약 공동 출병 공동 철병 이것 때문에 나중에 청일전쟁 원인이 된다. 별표. 영국이 검은도 점령한다. 러시아 남아 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암기팁 한탱거 이 중에 텐이 제일 중요해. 텐진조약 이게 나중에 청일전쟁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끝나. 없어. 다시 그러면 여기 한번 복습하고 여러분 동학 갈게요. 동학은 딱 나올 거 정해져 있거든. 동학은 제 노래만 제대로 불러도 동학 끝나. 동학은 내 노래만 불러도 돼. 볼게요, 여러분. 다시 흥선대군이 6373에 흥선대군 집권합니다. 사비대경서 은호사 천재병 남신 됐죠. 75년에 운요호 사건 터져요. 76년에 조무록입니다. 조규 무역규칙 불옥 자사부했지 산무 강거화 됐죠. 이런 가운데 80년에 조선책략 갖고 와요. 김홍집이 2차 수신사 갔던 1, 2, 조영 3보 기억해야겠네. 3, 2, 1, 1, 0. 그 다음 82년에 조미조약합니다. 조선생에 영향받아서. 그 다음 미제청속이잖아. 제, 청, 속. 사에 뭐가 있어야 한다? 이모군란. 조미 다음에 이모군란 터지고 그 다음 재물포, 속약, 조청삼일 수륙무역장전한다. 이 조청삼일 수륙무역장전이 제일 중요하죠. 양화진 개항한다. 그 다음 83년에 통상장정하고요. 그렇죠. 전박기도 여기 들어가겠네. 그 다음 84년에 갑신전변 터진다. 결과물이 뭐다? 한성 배상금 10만원 플러스 2만원. 85년에 텐진하고 검은도 사건. 공동출병 공동철병. 뭐 청일전쟁 원인이 됐고 검은도 영국이 검은도 점령한다. 이렇게 보시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63부터 8호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과 일본의 경제적 라이벌 관계예요. 이때.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94년에 일이 터져. 이 10년을 뭐라고 하냐? 잃어버린 10년이야. 잃어버려. 왜? 아무것도 안 해. 이 기간에 일본은 진짜 국력을 3배를 올려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 신민이 되는 거지. 이 권력 잡은 양반 보수층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뭔가 개혁하고 바꿔야 하는데. 지금 시대는 바꾸는 시대인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나라 망하는 거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때 어떻게 돼? 불고 일으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중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동학이다. 그리고 청일전쟁 터지고 그 다음이 갑오개혁.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볼 때는 1894년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고요. 동학, 청일전쟁, 갑오개혁. 그래서 동청갑이 바로 94년이다. 94년. 84년부터 94년까지 아무것도 없는 잃어버린 10년. 아무것도 안 한 거였는데 94년에 민중이 들고 일어난다. 이 민중이 들고 일어난 게 뭐다? 동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동학 들어갈게요. 동학 이제 50입니다. 52 동학 122페이지. 12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학. 동학은 여러분 시험 문제 3개 나옵니다. 뭐 나오냐? 첫 번째 순서 나와요. 동학은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직강소. 세 번째 사료. 요거 빼고 나올 게 없어요. 요거 3개 나옵니다. 딴 거 안 나와요. 우선 순서 보기 전에 배경 보고 순서 보고 이거 하겠습니다. 배경 지배층이 농민 수탈합니다. 농촌 견제 파탄 나죠? 그다음 동학 교세 확장되고요. 최수형이 동경대전 용담유사하고요. 그다음 교조신운동 나. 왜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거지. 그래서 교조신운동해요. 삼례 서울 보훈에서 집회합니다. 그래서 이건 삼서보로 암기하면 돼요. 그다음 정계과정 순서예요. 주문도 암기해요. 막 시천주 조화중 영세불망 만사지 궁궁을 부족 붙이고요. 막 그러니까 전통 그런 걸 많이 받아들인 거야. 그 다음 정계과정 고부밀란입니다. 고부밀란. 조병갑이 폭정으로 고부해서 밀란이 일어나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임군수 박연맹 왔는데 꽤 잘해. 이랬으면 끝났을 거야. 근데 안핵사 이용태가 와가지고 농민을 탄압하네. 다시 들고 일어나. 이게 백삼봉기. 시험에 잘 나와요. 백삼봉기. 그리고 이제 군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전라도 한 바퀴 돕니다. 전라도 한 바퀴 돌면서 관군과 싸워. 이게 황토현 황용춘 전투. 투항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전주성까지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부군이 놀래가지고 청나라한테 도와달라니까 청나라가 군대 가지고 오니까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도 와요. 그래서 외세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된다. 민씨 세력들이 문제야. 민씨가 들어오게 했거든. 아, 나 정말. 근데 드라마에서 민비를 막 찬양하고 아 정말 역사 왜곡 중에 왜곡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삼봉기 한 다음 황토현 황용촌하고 전주성까지 점령해요. 근데 청일 그 양군이 이제 다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청군은 아산으로, 일본은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농민군하고 화해를 해요. 이게 전주화약입니다. 그리고 농민 자치기구 만드는 그 직강소. 이게 직강소죠. 전국이라고 하면 틀려요. 전라도 전국 틀려요. 전라도 다 아니야. 전라도 53개군입니다. 나주하고 남원 제외하고 전라도 53개군에 뭐 설치한다? 직강소 설치. 농민 자치기구.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직강소 나오면 동학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직강 설치하고요. 정부도 개혁기구 만들어요. 이게 교정청이죠. 교정청. 교정청 만들고. 그 다음에 일본이 경복궁 점령한 다음 청일전쟁 발생하고 이때 궁극기무처를 일본이 선택해 설치합니다. 이러면서 갑오 1차 개혁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경복궁 점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농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요. 2차 봉기 삼례에서. 그리고 논산에 가서 모여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금치에서 공주에서 싸우는데 이게 우금치 전투. 여기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 영동 보훈 전투로 이제 동학은 끝나게 된다. 하지만 동학 잔여 세력은 활빈당, 영학당으로 해서 남아있긴 합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123페이지 동학의 성격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순서하고 그 다음 사료는 조금 이따 보죠. 그러면 순서 볼게요. 나와봐봐요. 동학 순서 간단하지. 동학 순서. 동학 순서. 노래 부르면 돼. 삼서보 고백, 황전집. 제 거 3대 암기 중에 하나입니다. 황, 황, 황. 교궁, 천국, 사무보홍. 이거 신데렐라 제가 암기팀 한 거예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케모와 언니들에게 미움을 받았대래요. 샤바 샤바 하이 샤바. 알죠 그 노래? 그 노래 다 제가 집어넣었어요. 삼서보 고백광전집 교궁 천국 사무봉. 다시 삼서보 고백광전집 교궁 천국 사무봉. 요거 암기하면 여러분 순서는 그냥 끝나요. 삼내 서울 보훈집회 고부밀라 백삼봉기 황토열 황룡수년도 전주성 점령 전주하약 직강소 교정청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궁극기무처 삼내 2차 봉기 우금치전투 영동 보훈전투 끝나고 그 다음 홍범시사조 가부 2차 개혁 시작된다. 기가 막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진짜. 삼서보 고백광전집 교궁천국 사무봉. 이거 암기하면 동화 끝난다. 진짜 순서 진짜 끝나요. 여기 있다 하나 더. 직강소 전라도 53개군 나주남은 제외. 전라도만. 그다음 사료. 사료 볼게요. 사료. 백삼봉기. 백삼봉기. 우리가 을을 들어 탐약한 관리벌을 탐약한 관리벌을 베고 밑줄. 이거 나오면 백삼봉기. 4대 강령 동시에 했어요. 백산에서 같이. 이것도 봐봐. 4조 밑줄 써. 서울로 올라가 어떻게 돼? 권세가 귀족을 없앤다. 뭔가 죽이겠다 하면 백산봉기. 잔여논빈군 이 중에 활빈당만 아시면 되고 활빈당은 대한사면논설로 유명하죠. 그 다음 패전계약은 12개조.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 12조야. 여러분 이거 나오는데 특히 토지 평균 분장 나오면 동학밖에 없어. 토지 평균 분장 나오면 동학밖에 없어요. 12조 별표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여러분 5, 6, 7. 567이 이게 반봉건 정책인데 이게 갑오개혁에 영향을 줘요. 갑오개혁에 영향을 줘. 그래서 567 밑줄. 갑오개혁에 영향. 이렇게 하시면 여기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백삼봉기, 4대강령, 패전개혁안 이거 사료 이 세 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 좋아요. 마지막 복습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죠. 나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배웠냐면 63년에서 94년까지 배운 거예요. 63년 동학 흥선대원구, 아, 동학이래. 동학이다 보니까. 야, 진짜 헷갈렸잖아. 근현대사 정리입니다. 63, 73, 흥선대원군 집권, 사비대경서 은호사 천재병 남신. 됐죠. 75년에 은요사건. 76년에 조무로, 조규무역규칙 불옥. 그쵸. 자사부의, 이거 자사부의 지, 산무, 그 다음 강거와 암기 꼭 기억하세요. 특히 자사부의치 조일수 조규 정말 잘 나옵니다. 조선책략 갖고 와요. 이거의 영향으로 조미 그렇죠. 거세치 이모군란 그 다음 재물포 속약 조청 상민출입 무역장전 미제청소기 양화진 계약 그 다음 83년 통상장전 강거와 아니죠 방관이죠 방관에 방공영 관세 체국대우 그 다음 84년 사자들은 갑이에요. 갑신정변 그렇죠. 급진개화파들이 들고 일어났다. 3일 만에 끝났다. 그리고 한성, 텐진, 거문도. 이 텐진이 중요하다. 청일전쟁이 원인이 된다. 그 다음 94년 동학이 터지고 그 다음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나타난다. 우선 동학. 동학은 3개 나온다. 사료. 그렇죠. 순서. 직강소. 순서. 암기팁. 삼서보 고백황전집 교궁천국 사무보홍 삼내 서울 보훈집회 고부밀란 백삼봉기 황토현 황룡촌전투 전주하약 전주성 점령 전주하약 직강소 교정청 경복궁 점령 청일전쟁 궁극기무처 갑오 1차계요 삼내 2차 봉기 논산에 모이고 그 다음 우금치전투 영동 보훈전투 홍범사조 그 다음 갑오 2차 끝. 와 기가 막히네. 요 정도로 63부터 73년까지 이렇게 싹 여러분 A4 같은데 써놓고 한번 복습하셔야 돼. 이것만 되면 근현대사 끝이에요. 여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암기하시면 돼. 조금만. 알겠죠? 암기 안 돼도 계속 보세요. 그럼 될 거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갑오 을미개혁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